시작하도록 네. 할게요. 저는 인스타에서 취미 수집가로 활동하게 되었고요. 네,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, 좀 어색하네요. 보통 박물관을 많이 가요. 저는 역사 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, 박물관에 가서 유물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많이 다녔어서 집 근처는 웬만하면 다 가봐서 이제 찾아서 기획 전시 위주로 네,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 지나간 전시 경험을 되살리고 관람자 본인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많은 전시를 보셨을 텐데요. 네네. 그동안 관람하셨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가 혹시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.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, 거기서 화신백화점이라는 기획 전시를 했어요. 저는 아예 그 백화점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되게 워낙 옛날에 있었던 백화점이다 보니까 네, 들어가서 보는데 그 입구가 기획 전시실 입구가 화신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처럼 딱 되어 있더라고요.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층수를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 이렇게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네. 딱 화신백화점이랑 그 트레이드마크 네, 그게 있고 또 안에서도 약간 백화점처럼 보일 수 있도록 다 꾸며져 있어서 네. 네,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. 네. 저는 그쪽이 사람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은 아니어서 네, 그냥 회사원 정도만 이제 커피 들고 많이 다니시고 제 또래는 많이 가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,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. 아, 저는 주말에 항상 그런 걸 보러 나가는 게 좀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찾아보거든요. 박물관이라고 네이버 지도에 검색해보거나 아니면은 추천하는 전시를 인스타에다가 검색해보거나 아니면 구글에서 9월 전시, 뭐 8월 전시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네, 그 서울 관광 그 거기 앱에서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 중에서 기획 전시 이런 거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보고 또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가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좋았더라 이러면은 저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찾고 있습니다. 사실은 좀 나올 때까지도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. 제가 집순이기도 하고 또 저 혼자 다니다 보면은 아예 뭐 오늘 안 가고 내일 가도 상관없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나올 때는 그냥 생각 없었고 도착했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벽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전시된 유물이 있었고 여기 벽면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옷들 여자 남자의 남자 옷 여자 옷이나 이렇게 있었고 판매했던 물품들이 주로 있었고요.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바깥쪽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화신 백화점에 대한 소개나 또 당시에 있었던 다른 백화점들 소개도 있었고 또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네. 기억이 안 나서 그림을
너무 잘 못 그리겠어가지고. 그렇습니다. 일단 이렇게 이렇게 보고 가볍도 보라색이 주였던 것 같고 글씨가 하얀색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가 보라색을 좋아했어가지고 네,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배경을 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되게 마음이 좋았거든요. 보라색이 좀 몽롱한 기분도 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제가 그때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그 기억을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기억에 남는 전시였던 것 같고 이게 가장 기억에 남았거든요. 입구가 이렇게 딱 정체성을 드러내주기가 힘들잖아요. 박물관 입구 자체는 약간 이제 그냥 건물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정체성을 다 표현했다는 게 좋았어서 네. 벽면에 이렇게 조그만한 패드로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마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했던 것 같아서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그게 들렸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 혼자 관람을 하고 있지만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아 내가 백화점에 있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. 박물관에 가면 나는 약간 차분한 느낌의 냄새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. 되게 좀 사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. 좀 저는 재미 요소를 좀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. 뭔가 주제가 좀 이끌려야지 또 선택하는 편이어서 네, 박물관 자체 또 좀 무거운 분위기일 수 있고 또 어려운 내용을 많이 담는데 기획 전시가 재미있으면 좀 끝나기 전에 되게 좀 풀어주고 나오는 네, 느낌이어가지고 네, 좀 소개부터 간단한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고 또 이 타이틀은 기억이 나는데 네, 아마 근대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다른 더 큰 백화점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. 뭐 현대마 롯데 이렇게 그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만 있는 백화점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 같고 또 저는 항상 전시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사는데 그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꼭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되게 그런 옛날 얘기를 하긴 쉽지 않잖아요. 제가 요즘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정도만 하는 게 추억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걸 배워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런 게 있었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지 이렇게 대화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저는 혼자 이렇게 보고 나서 그 후에 좀 제 생각이 정리된 다음에 얘기하는 거 좋아해서 혼자 다니는 거거든요. 친구랑 같이 가면 아무래도 그 당시에 말을 해야 되니까 전시에 바로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그 이후에 좀 생각하는 게 실제 있었던 감각이지만 지금은 1년 남짓하게 지난 시점에서 네. 그걸 다시 기억해내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때
그걸 기억하면서 저한테 전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순간에 혹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? 감각을 뭐 추상적이든 가볍게 한번 그려보실 수 있을까요? 조금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잘 생각이 안 나는데. 백화점 내부를 그리고 있었거든요. 여기가 박물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짜 백화점에 들어갔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은 모습이 떠올라요. 실제로는 이 전시에 많지 않았거든요. 사람이 아예 그 박물관이 생겨난 지 오래된 박물관도 아니고 이 기획전시를 보는 사람도 한 2명? 3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. 그치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사람이 많았던 것 같고 제 옆에 있는 사람은 가족인 것 같아요. 저는 쇼핑을 할 때 혼자 가지 않거든요, 쇼핑은. 보통 가족이랑 가서 어울리는지 물어보고 또 가서 뭐 재밌는 요소가 없나 생각해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백화점이면은 뭐 푸드코트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뭔가 냄새를 맡았을 것 같아요.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딱히 뭐를 사야겠다고 정하고 가는 편은 아니라서 이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짧지만 엄청 기대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 전시랑 조금 겹쳐져서 지금 생각해보는 거지만 옛날 옷을 파는 매장이 있다고 치면 저는 거기서 꼭 한 벌은 살 것 같아요. 이렇게 옷을 이렇게 골라보면서 네, 조금 촌스러울 수 있지만 약간 그런 땡땡이 무늬? 좀 매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옷을 샀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때는 일기를 쓰지 않았어요. 이 다녀온 거에 대한 일기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또 다녀오면은 저는 전시 내용보다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그때 갔다 온 걸 다시 생각하면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표현한 것 같아요. 물론 조금 상상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거지만 네. 전시장에서의 구체적인 감각을 지금 소환해서 한번 그려볼 때도 네. 가족이 함께 등장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뭔가 아 이게 실제 전시 관람 마치고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눈 그 경험이 네. 전시장에서의 그런 감각과 결합돼서 지금 기억 안에서 발현되는 건가라는 네. 그런 재밌는 상상이 네. 되더라고요. 네, 사실 저 네. 방금 그린 것도 할아버지랑 할머니였거든요. 아. 그래서 네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또 팜플렛을 항상 전 두 개씩 챙겨오거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생각하고 저는 모아두거든요, 그거를. 그래서 내가 제가 최근에 또 어디 갔었더라 이렇게 보면서 이번 또 어디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 보면서도 들춰보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
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일 생각하다가 또 좋았던 일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좋아했던 전시 본 건 뭐 있었지? 내가 어떤 취미 했었는데 어떤 게 재밌었더라? 이런 거나 뭐 나는 내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뭐 하고 살았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씩 사진 찍어두고 기록해둔 걸 보니까 저는 좋아했던 게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네,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서.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로 네. 하면 네네. 충분할 것 네. 같아요. 네. 네,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아니에요. 네. 이거는 저희가 네. 잘 네. 보관을 해서 네.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. 네.